14일 방학 때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어제 아버지에게 이쁜 속옷을 사드렸다. 아빠, 제가 힘들게 벌어서 사드린 거니까요. 마음에 안 드셔도 이쁘게 입으세요. 아빠 사랑해요. 아, 사줘서 입긴 입었다마는 참 민망하구나. 야, 엄마 좀 헐렁헐렁한 거 없냐? 타이트해서 숨을 못 쉬겠어, 이놈아. 어? 아유, 네가 속옷을 사줬으니까 이 애비가 저녁 사줄게. 오늘 저녁 뭘로 먹고 싶니? 어? 아빠, 아빠가 돈이 어딨어요? 그냥 오늘 더치페이예요. 야, 이 녀석아. 아이, 애비 생각하는 마음하고는. 그래, 알았어. 네 뜻이 좀 그러다면 아가씨, 여기 더치페이 둘 주세요. 어? 아빠, 더치페이 둘이 뭐예요? 하나는 딴 걸로 시켜요. 아, 웅이가 말이야. 정말로 사업수단이 좋은 녀석이야. 어? 아, 저번에는 사이판에도 호텔 두 개나 짓더니, 아, 이번에는 일본에도 호텔 또 하나 지었어. 넌 정말 대단한 녀석이야, 이 녀석아. 아빠, 아빠가 더 사업적으로 더 훌륭한 사업가예요. 아빠는 보라카이의 호텔 두 개, 그리고 미국 라스베거스에 카지노 세 개 갖고 있잖아요. 아빠 사랑해요. 아니야, 이 녀석아. 네가 더 훌륭해. 어? 아, 네 나이에 그 호텔 짓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아냐? 넌 정말 대단한 녀석이야, 이 녀석아. 아빠, 이번에 아빠 차례거든요. 런던에다가도 호텔 짓 거예요. 아유. 아버지, 쉬엄쉬엄 하세요. 아니야, 이 녀석아. 아버지가 수술이 참 잘 되셨다. 아버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. 이 아들 녀석이 수술시켜준 건 고마운데 이 나이에 참 이거 민망하구나. 아유, 나 지금...